쪽대라 하죠. 쪽대, 반두. 여기서 반도라 그래. 반도, 반도질, 쪽대질.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겠어요. 이거 대차 사이즈. 이거는 상당히 대꼬질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흔들면 혼자 될 수 있는 사이즈. 엄청 커요. 그리고 이건 작은 거. 얘는 그물이 착 깔아앉죠. 그래서 자, 결망입니다. 결망. 요즘에 그 뭐 뉴스 틀어봐야 재미없잖아요. 그 옛날 지금이나 똑같이 뭐 그 연예인들 그 마약하는 게 뭐 어제오늘 일이나 그 뭔 재밌다고 맨날 그런 뉴스나 틀어주고. 예. 대행수로구나. 와, 골뱅이 꽉 찼다. 와, 물살이. 와, 물살이. 물살이 어마어마해. 아, 대형수가 오늘 좀 있네. 이 결망은 단점이 이 지름조이가 자꾸 박혀. 이 지름조이 주데이들이 저렇게 그물에 이렇게 박힌다고 그렇게. 아, 이게 단점이야. 그물처럼 박혀요. 지름조이 세 마리가 박혀 있잖아. 빵새! 첫 빵새! 자, 그러니까 재미없는. 오, 여기 또 있네. 뭐? 한 돌멩이에서 지름조이가 네 마리. 혼자서도 잘해요. 그 재미없는 그런 연예인들 마약 뉴스나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. 타고난 놈이 유튜브 보는 게 인생이야. 와, 여기 탱수 있겠다. 모래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탱수가 있단 말이지. 와, 여기 제일 더 낫다. 더 나. 여기가 더 나. 이게 대꼬질이 안 해도 돼요. 혼자 여기 다 잡아야 됩니다. 우와, 지름조이 탱수 막혔다. 아, 탱수 한 마리네. 물살이 워낙 세서. 물살이 워낙 세니까 돌도 가는 거 봐. 와, 탱수 크네. 탱수 커. 아, 탱수 지름이 뭐 장난 아니네. 시리까지. 와, 와, 이 탱수가 뭐 생각도 안 애들이 많이 들어갔나.
와, 저기서 봐라. 와. 아, 저기서 봤고. 쉬리 소굴이었네. 돌을 살짝 들기만 해도 물살의 힘 때문에 고기가 자동으로 반도 안으로 확 빨려들어가. 대수로구나. 바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그냥 반도로 대고 있었는데 시리가 들어갔네. 야, 이거 봐. 야, 작은 돌 하나 읽었는데 고기가 다섯 마리 됐어. 우선은 대수부터 접수하고. 우. 자, 이게. 어? 아, 이거 얼음치 보여주려고. 이 얼음치를 보여주려고 이게 하고 이제 딱 한 대 타다닥 튀어나갔어. 어차피 방생할 거지만 이게 남한강 얼음치라고 제가 아주 멋있게 보여주려고 했는데, 아, 이게 자식이. 어쨌거나 내가 방생할 건데 그러게 참. 그래도 뭔가 저 영상 주고 가야지. 아, 의리 없네 이 자식. 이게 남한강 얼음치예요. 이거는 무조건 방생해야 돼. 잡으면 안 돼. 벌금으로. 자, 1인 철력 1인 반도질, 예. 마치겠습니다. 어머니 드실 양은 충분히 다 했어요. 어제 더덕도 했고, 이제 문이 오징어 하고, 숭어치기, 그리고 감성돔. 이쪽으로 이제 제 컨텐츠를 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. 소신이요! 렛츠고!